다음에 팬텀 토르소 저주받은 스마트폰이들아 내기를 좋아하는 키클라스 만들어진 작은 인간 호뭉클루스 골묘기 그늘 속 사냥꾼 어둑신이 새붙이 먹는 강철 개수 불가사리 꼭꼭 숨어라 나바나부 랄랄랄라랄랄라 신비 아파트 악귀 속 사람도 먹고 귀신도 먹는 배고픈 객기 비오는 날 나타나는 그 순세 하얀 안개 나방개수 임샤이코스 타락천사 어둠의 왕 지하군대적 랄랄랄라랄랄라 신비 아파트 악귀송 잠깐만 얘들아 다른 영상 보기 전에 엄마랑 게임 한판 할래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스트워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게임이 시작됐고요. 상대방은 시작하자마자 객기를 보냈습니다. 저는 골묘기를 보내서 뒤통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비로스 나서 객기 방어를 해줄 거고요. 객기가 활성화가 됐으니까 뭐 마침 불가사리를 소환했으니까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사름비 사름비를 놨어요. 마지막 맨 밑에 타워를 사름비로 파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돌묘기가 나오자마자 네비로스를 죽였네요. 이제 파동기로 막아볼 건데 와 파동기 너무 약하다. 객기도 죽었어. 다시 객기로 방어를 해주고요. 불가사리 너무 세다. 아 골묘기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낙뢰로 불가사리를 먼저 죽여볼까요? 예 드디어 하나 부셨습니다. 고미호가 사르기를 죽였네요. 그렇지만 저는 또다시 뒤통수를 칩니다. 자, 쯔쯔맘이 고스트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이해해주시고요. 큰일 났다. 구미호를 못 막겠다. 이거 폭발해라! 뭐야, 소용이 없잖아? 아, 결국 파괴됐어요. 제 타워 하나가. 괜찮아요. 다른데 집중하죠. 제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. 동상계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자마자 죽나요? 그럼 나도 쓰지 뭐. 동상계 손바닥 봐요. 왜 이렇게 커? 오예! 자, 타워를 또 부셨어요. 마지막 타워는 골묘기의 가뿐한 마무리로 쨔쨔맘의 승리! 그럼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